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요. 제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들께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색소폰 운지를 누를 때 주의할 점입니다. 운지를 누를 때 뭘 주의해야 되나 라는 것을 하는데요. 굉장히 운지를 누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 중요하냐? 첫 번째, 운지를 많이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세게 누르시는 분들이 계세요. 세게 누르시게 되면 테크닉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. 테크닉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테크닉 누르시는데 살살 좀 누르시면 훨씬 더 좋다. 살살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, 색소폰 운지를 누를 때 있잖아요. 여러분들께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막 띠라라라라 막 손을 막 이렇게.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. 쥐나요, 쥐. 예, 쥐납니다.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. 색소폰은 그냥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손 이렇게 딱 모으고 편안하게 이렇게 붙여서 하는 건데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게 쥐나요. 네, 손에 쥐납니다. 나중에 막 이렇게 꺾여요. 네, 그렇게 안 되게 하셔야 되니까 항상 손 이렇게 다 붙여서 살살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 운지를요, 세게 막 누르잖아요. 그럼 여러분들 이 담보가 찢어집니다. 담보가 찢어지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또 담보를 바꿔주셔야 되고 그 찢어진 사이에 얘가 또 썩어요. 곰팡이가 들어요. 그러면 싹 또 바꿔주는데 비용이 장난 아닙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참고를 하셔서 운지를 누를 때 요런 부분만 좀 훨씬 더 좀 주의를 하신다면 훨씬 더 좋고요. 그 다음에 이 손에 힘이 좀 안 들어가야 됩니다. 지금 막 이렇게 힘을 잡고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하신다면 훨씬 더 운지가 좋아지실 거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약속드립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한번 바꾸셔서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신다라는 또 그리고 내가 또 이 색소폰을 또 하는 데 있어서 좀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걸 할 수가 있다라는 오늘 좀 팁을 좀 드렸습니다. 이 강의 또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아까 안 누르신 분들도 꼭꼭 눌러주시면 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해주시고요.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